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2024년 파리올림픽 개막, 피트 입중계의 숲에서 금메달을 찾다입니다. 자, 드디어 개막이 오늘 다가왔네요. 사실은 어렸을 때에 비해서는 관심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다들 그러신가요? 올림픽을 하나하나 별로 관심이 없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제가 살아생전에 한 번 더 열린다면, 예를 들어 4년 뒤에 그 LA에서 다시 열리더라고요. 옛날에 80몇 년도인가? 84년인가? LA에서 열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88 올림픽 이후에 그 살아생전에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올림픽이 다시 열린다면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열리니까 관심이 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사실 뭐 요즘엔 좀 관심이 떨어진 것 같고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파리 올림픽 열린다 말도 많고 뭐 벌써 탈도 많죠. 이거 세느강이 지금 옛날에 그거 같아요. 우리나라 수돗물 뭐 마셔라 이래서 아무도 안 마시니까 막 직접 정치인들이 마시는 것처럼 여기 지금 정치인들이 마크롱 보고 여기 들어가라고 그러면 막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무슨 대장균 수치가 한강에 50배라고 하나요? 근데 이 수영이 마라톤 수영이 이번에 생겼더라고요. 마라톤이 뛰는 거잖아요. 긴 거리를 그걸 수영으로 해서 긴 거리를 수영을 하는 수영 마라톤 종목이 생겼는데 수영 선수들이 여기 출전을 안 하려고 지금 한다고 하는 뉴스들 많이 나왔죠. 여기 들어가기 싫어한다고. 정치인들이 계속 뛰어들고 있더라고. 안전하다고. 근데 개회식도 지금 여기서 올림픽 최초로 야외에서 열린대요. 그래서 여기서 이 배를 띄워가지고 여기 막 입장을 하는 건가 봐요, 지금. 굉장히 새로운 뭔가, 어쨌든 오늘, 내일 새벽 2시 반이죠. 네, 뭐 볼 사람들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개회식이 어쨌든 굉장히 신선하게 열릴 거다. 그리고 17일간 진행이 됩니다. 근데 미리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다음으로 가면 벌써 우리나라 뭐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번에 그 공으로 하는 종목들 있죠. 구기 종목이라고 하죠. 남자가 싹 다 떨어져 버렸어요. 한 개도 아예 없습니다. 축구, 야구, 농구, 하키, 뭐 배구 이런 거 있죠. 한 개도 못 갔어요. 한 개도. 그 유일하게 이제 여자도 핸드볼만 갔습니다. 핸드볼만. 그래서 우리가 우생순 신화를 영화로도 나왔죠. 이걸 기대하고 있는데 어제 한국이 23대 22로 한 점차로 독일을 꺾었습니다. 강호를. 그래서 제2의 우생순 신화가 되나? 물론 이게 바늘구멍이죠. 지금 구기 종목 다 떨어져가지고. 어쨌든 땄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양궁. 어디서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는? 임시현 선수 이번에 또 새로 나오는. 우리 그 바로 전에가 뭐 기보배, 안산 이런 선수도 아니었어요? 세계 신기록을 바로 세워버렸습니다. 예선에서. 시드 배정하는 건데 21발을 X10에 명중했대요. 그 우리 그 쾌감 느끼잖아요. 카메라, 가운데 카메라를 터뜨려버리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개막식 이전에 이미 경기가 사전적으로 열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좋은 성과를 역시 여자 경기에서 많이 열리고 있다. 응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갑시다. 자, 그리고 제가 관심이 떨어졌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게 저의 문제만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올림픽이나 그러니까 월드컵은 그래도 인기가 계속 있어요. 근데 올림픽의 종목 자체가 젊은 세대들, MZ나 젠지 세대들의 이 인기를 열광을 못, 지지를 못 받다 보니까 계속 새로운 종목을 옛날에 고대 올림픽 때부터 있던 오히려 레슬링 같은 거는 지금 막 퇴출되려고 해서 막 피켓이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것들을 들여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아시안 게임에서 40대인 김관우 선수가 스트리트 파이터 5 종목으로 금메달을 땄어요.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오락실에 스트리트 파이터 하러 간다고 하면은 엄마,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등짝 때리면서 너 나쁜 애랑 물들여서 사귀려고 하지 하면서 이러지 않았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맨날 그 동대문 두타 가서 춤추는 애들. 야, 그런 불량 질 낮은 애들이랑 어울리지 마 이러지 않았어요? 지금 이번에 브레이킹 종목이 올림픽 정식 종목에 채택이 됐습니다. 그렇게 새벽에 두타에서 춤추던 그 홍텐 씨가 40대거든요, 여기도. 자기가 출전의 변을 밝혔는데 그런 불량 청소년들이 즐기는 문화라는 걸 깨고 싶답니다. 어쨌든 아시안 게임에서 게임, e스포츠가 이제 좀 있으면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진짜로 테트리스 잘해서 금메달 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홍텐 씨 브레이킹 종목이 들어온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서핑 종목도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즐기는 종목을 자꾸 정식 종목으로 채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올림픽 인기 자체가 떨어지니까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종목에서 만약에 성과가 나온다면은 구기 종목이 다 떨어진 이 가운데서도 조금 우리나라의 우리가 관심을 끌 수가 있다. 그리고 관심을 끌면은 거기에 관련된 종목이 부각이 좀 될 수가 있겠죠. 자, 아시안 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거 보겠습니다. 참고로 브레이킹은 8월 10일 날 후반부에 열리기 때문에 그렇죠? 브레이킹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때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나오죠. 아시안 게임 나가는 걸 어머니도 못 믿으셨답니다. 왜냐면 맨날 스트리트 파이터를 게임을 하고 있는데 너가 뭔 스포츠 경기라는 걸 인식을 못 하신 거죠. 근데 어쨌든 금메달을 안겨드렸고요. 이분이 40대라서 군면제는 못 받으셨습니다. 이미 다녀왔기 때문에. 둘 다 40대시죠. 어쨌든 아시안 게임에서 지금 철권, 우리나라 무릎이라는 필명을 쓰시는 분이 세계 랭킹 1위죠. 그분도 40대인데 철권은 정식 종목에 채택이 못됐어요. 중국이 항저우 아시안 게임을 하면서 자기네가 잘하는 게임들만 다 박아놨거든요. 중국 게이머들이 유리한 세계에서 별로 하지도 않는 게임을 넣어놨단 말이에요. 물론 그거는 사실 그렇게 대부분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자기네 나라에서 열릴 때 자기가 유리한 거를 넣는 게 우리나라도 지금 세계 그 올림픽이 열린 역사상 10연패에 도전을 하고 있는 팀이 있거든요. 우리 여자 양궁 단체팀. 그게 1988년에 처음으로 정식 종목이 채택이 됐어요. 우리나라 올림픽 할 때. 어쨌든 간에 지금 아시안게임에서 지금 e스포츠 중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하는 것들이 늘고 있고 앞으로 이게 올림픽 정식 종목이 채택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런 새로운 종목들, 이런 것들이 히트를 쳐야 지금 예를 들어 유튜브 틱톡 세대 분들이 올림픽에 참여를 많이 하겠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구본길 선수가 나옵니다. 다음에 보시면은. 이건 재미로 보라고 넣어드린 건데 구본길 선수 우리나라에서 펜싱 메달 제일 많이 따신 분이잖아요. 이분도 40대네요. 자, 구본길 선수가 그 말했죠. 철권이 만약 정식 종목이었으면 내가 e스포츠 대표였다. 우스갯소리죠. 자기 철권 좋아하긴 하는데 네, 무릎 씨가 어쨌든 다음 아시안게임이나 뭐 올림픽 때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게임은 뭐 그렇죠. 이게 아무리 뭐 신체적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페이커 선수도 그렇고 계속 오래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필한 종목이 나오죠. 자, 이번에 올림픽 중계권을 누가 따갔을까요? 요즘에 중계권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 프로야구도 그렇죠. KBO. 프로야구도 지금 네이버에서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2023년도 파리올림픽 웨이브에서 지금 제일 지금 최근에 땄다고 지금 나왔습니다. 웨이브가 이걸 딴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 쿠팡플레이에서 이강인 선수 중계하면서 굉장히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죠. 물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이강인 선수 경기하는데 자꾸 툭툭 끊겨요. 그게. 그래서 근데 그건 좋아하더라고요. 쿠팡플레이에서 굉장히 빨리 편집을 해가지고 이번에 유로 2024도 보면은 정말 빨리 편집자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편집을 하는지 편집을 너무 퀄리티 좋게 해서 딱 올리는 바람에 그 조회수가 몇백만 원씩 나와요. 독일이나 막 스페인 붙은 경기들 보면은. 그러니까 스포츠는 굉장히 빅 이벤트들이 많고 충성도 높은 이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그 플랫폼 업체에서 노립니다. 근데 웨이브가 아시다시피 웨이브가 OTT에서 존재감이 지금 어떤가요? 여러분들 존재감이. 웨이브가 그냥 지상파 3사 아니면 TVN이나 이런 것들을 모아서 짜깁기를 해서 보여주는. 물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무한도전이 다시 복고풍으로 인기가 또 올라가지고 그렇죠? 김태호 PD님이 또 출연하셨잖아요. 손석희 씨 진행하는 프로에. 무한도전이 다시 십몇 년이 지난 게 다시 인기를 얻고 있어요, 지금. 처음 보는 세대들이 있잖아요. 지금 태어나서 처음 보는 세대들이 더 또 빠졌어요, 거기 또. 유튜브에 그게 계속 나오면서. 어쨌든 웨이브는 지금 약간 짜깁기 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이 지금 파리올림픽이라든가 스포츠를 쿠팡플레이처럼 이 지금 들여와야 생존 가능성이 생겨요. 어쨌든 웨이브에서 파리올림픽을 중계를 한다. 그다음에 그 전에 올림픽 중계권을 딴 업체가 있죠. 바로 전신 아프리카. 이자 지금 이름을 숲으로 바꿨죠. 자, 지금 이게 지상파 3사가 갖고 있는 거를 중계권을 주고 다시 따오는 거예요. 그게 웨이브랑 아프리카 TV가 가져갔어요. 그래서 지금 네이버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 지금 여러분들 아까 전에 뭐 양궁이라든가 핸드볼 소식 네이버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클릭하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댓글에 다 달려있죠. 이거 도대체 왜 실시간 중계 안 됩니까? 네이버는 실시간 중계권이 없습니다. 네이버는 그냥 거기 카테고리만 만들어놓고 가서 응원 메시지만 올릴 수가 있어요. 그거 보시려면 아프리카 TV나 웨이브를 가셔야 돼요. 지금 네이버는 중계권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프리카 TV가 땄다. 지금 숲이죠. 그래서 숲의 이민원 소셜미디어 사업부부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24 파리올림픽 중계권 확보를 통해 태극전사들의 노력의 시간 함께할 수 있게 돼서 기쁘다. 그리고 스트리머. 이거를 송출하는 사람이죠. 유저가 한마음 한뜻으로 태극전사들의 결실을 응원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열리는 장애인 올림픽인 패럴림픽도 아프리카 TV가 쭉 중계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아프리카 TV는 숲으로 이름도 바꿨지만 이제 스포츠 플랫폼으로서 한 단계 레벨업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동안 약간 이렇게 진행되어 있죠. e스포츠, 그다음에 약간 역캠, 남캠으로 상징되는 조금 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근데 별풍선을 워낙 많이 주니까 그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e스포츠 말고 스포츠 전문 플랫폼으로 더 크기 위해서
이런 것들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아프리카 TV가 또 잘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TV인데 너무 입에 붙어서 그런데 숲이죠, 숲.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당구, 볼링, 뭐 이런 것들 있죠. 우리 마이너 스포츠라고 하죠. 지금 브레이킹 댄스도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됐는데 당구, 볼링 아직도 정식 종목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당구, 볼링은 동호회, 커뮤니티로 해서 지역 어떤 스포츠에 굉장히 끈끈한, 그렇죠? 회원이 엄청 많아요, 즐기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커버해 줄 수 있는 데가 있으면은 폭발할 수가 있는데 아프리카 TV가 바로 그런 니치 마켓을 노려가지고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구 쪽을 지금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는데 2023년 올해 4월 달에 당구 전문 기업 5&6를 인수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송출할 수 있는 세계 크롬 영맨 방송들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보면은 여기서 제일 유명한 선수는 이제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더라고요. 쿠드롱 씨가 이렇게 나이가 드셨는데 엄청 고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호치민에서 열린 3쿠션 월드컵 대회 누적 시청자가 310만 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TV에서요. 이렇게 강력한 그 니치 마켓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고 있는 게 있죠. 바로 우리 어렸을 때 좋아했던 WWE입니다. 프로스포츠. 자, WWE. 이거 뭐 헐크 호건이 지금 트럼프 지지 선언했던데 헐크 호건은 은퇴를 하셨지만 가끔 이벤트 경기 나오시기도 하시죠. 기믹으로 유명하잖아요. 브록 레스너가 기믹으로 하다가 너 기믹밖에 못하잖아 했는데 UFC 가서 우승을 해버리죠. 물론 약물로 우승해서 나중에 퇴출됐지만 지금 어쨌든 WWE 스타와 UFC 스타가 이렇게 콜라보도 하고요. WWE의 팬층이 많습니다. 추억을 소환하시는 분들도 있고 10대, 20대들 새로운 시청자들도 있고 그래서 2024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올해 4개월 동안 WWE 쇼 누적 시청자 수가 무려 194만 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WWE를 노리는 것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쿠팡 플레이가 프랑스 중계를 한다고 했죠. 그런 것들 스포츠 팬이 많기 때문에 확실한 광고 수입을 가져올 수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비싼 중계료를 내고도 가져오는 거예요. 비싼 중계료를 광고료로 커버를 칠 수가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WWE 로우 메인 프로그램이죠. 10년간 독점 중계권 따는데 6조 7천억 원을 지불하고 넷플릭스가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프리카 TV가 WWE에 투자하는 이유가 그냥 아무 생각 없는 행동이 아니었음을 넷플릭스에 투자해서 증명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원래 아프리카 TV가 잘하던 거 있어요. 만약에 지금 아까 전에 네이버가 올림픽 중계를 못 따가지고 네이버에서 응원만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 아프리카 TV에서 그럼 중계권을 비싸서 못 딴 건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겁니다. 자, 입중계, 편파중계, 직관. 그러니까 가서 직관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관람하는 직관. 화면 중계가 아니라 입중계. 중계권이 없어서 화면하고 소리 나가면 불법이에요. 근데 끄고 그냥 혼자 중계하는 거. 그거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여기서. 그다음 편파중계. 우리 공중파에서 편파중계하면 어떻게 되죠? 당장 그 앵커 퇴출시켜라. 게시판 도배됩니다. 근데 그거 여기서 아예 편파중계를 해요. 예를 들어서 롯데 경기, 롯데 편파중계를 합니다. 그럼 롯데만 응원해요. 상대 팀을 막 비하하고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컨셉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직관 중계, 입중계, 편파 중계가 워낙 여기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마이너 스포츠를 담당을 해서 계속해서 파고 있다고 했죠. 만약에 중계권을 못 딴 게 있다. 메인 프로그램이. 이런 입중계, 이 시장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또 커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e스포츠 게임의 리그 중계로서는 완전히 자리를 잡아 있는 거죠. 원래 아프리카 TV 최초가 게임 중계로 커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역캠, 남캠은 워낙에 아프리카 TV 상징이고. 그럼 이제 가운데 스포츠가 들어옵니다. 그럼 이제 트리플 축이 되겠죠. 여기서 이 수많은 스트리머들이 이 다양한 거를 중계를 하면서 별풍선이 막 터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프리카 TV는 또 숲은 또 신기한 게 저기 컨퍼런스 콜을 이 아프리카 TV 채팅창으로 해요. 그래서 임원진들한테 직접 물어보면서 컨퍼런스 콜을 기자랑 애널리스트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별풍선 쏘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주 새로운 방식이죠. 자, 이제 마지막 그림을 하나 보면서 이것도 있거든요. 이게 자세히 생세 페이지 들어가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스트리머들을 선택하면은 하고 팀이랑 선택해야겠죠. 왜냐면 예를 들어 내가 기아 팬이에요. 근데 롯데만 응원하는 편파 중계에 들어가서 기아 욕하는 것 때문에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면 기아 편파 중계 하는데 들어가시면 돼요. 기호에 맞게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화면은 못 보지만 화면을 못 봐도 더 재밌는 거예요. 입중계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다.
이게 숲의 강점이죠.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뭐 마지막은 이겁니다. 자, 이번에 지금 금값이 엄청 오르고 있는데. 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입니다. 아, 이거 갖고 싶죠? 자, 이 금, 은, 동메달, 뭐 개수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리고 뭐 색깔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리고 뭐 4등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우리나라 선수들이 지금 뭐 올림픽에 대한 관심은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이러고 있지만 어쨌든 뭐 열심히 4년을 노력해서 이번 3년이지만 4년을 노력해서 피와 땀의 대가로 뭐 이런 메달들도 받아가고 좋은 순위권에 올라서 성취를 하시기를 바라면서 응원의 그림으로 띄워드렸고요. 자, 오늘의 한 줄 매듭형은 지금 숲으로 만약 명칭이 바뀌었지만 하도 아프리카 TV가 이거 있죠? 그래서 아프리카 TV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여 아프리카 청춘이다.